좋아해서 주는 거면 어쩔래? Oh my gosh. 고등학생이 되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 완전 잘 나가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였다. 탈락! 다 떨어졌구만. 우리 동아리 자리 남는데 올래? 봐봐,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우와, 감사합니다. 아, 나 번호 좀 주라. 이승준이라고 해, 여기 회장. 야, 어떡해? 내일 보재. 야, 안 가면 안 되냐? 응, 안 돼.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? 어? 나 간다. 안녕. 나 솔직히 네가 애들 데려올 줄 알았거든. 학원 괜히 찍어 나왔네. 네? 그래,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자. 임선직의 남친 있어? 걔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야, 그냥 좀 도와주지. 내가 네 번호를 왜 땄겠냐? 설마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? 아, 미치겠다 진짜. 그만 저 웃으시게요. 아휴, 이렇게 주는 거 싫었는데. 뭐냐 이건? 화이트데이냐? 야, 의리 안 받는다. 의리 아니면 좋아해서 주는 거면 어쩔래? 뭘 하는 거야? 죄송해요. 쟤 임선지 아니야? 예술이 남친 뺏으네. 선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. 예슬이가 그러는데 둘이 비밀로 사귄대. 100일 됐다 했어. 예슬이 멋있다. 존나 예쁘다. 누구야? 아, 그냥 친구인데 신경 쓰지. 너 진짜 존나 예쁘다. 하나 좀. 아, 선지 토지폰이라 톡 안 돼요. 그나선 오빠, 우리 오늘 저랑 어디서 알아오셨는지 자꾸 문자하시더라고.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. 이거 하나 받아. 야, 우리 사귈래?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선배님 예슬이도 있고. 진예슬이 그래? 나랑 사귄다고? 진짜 허언증 쩐이는 이네. 나 걔랑 안 사겨. 네가 예슬이 뒤로 민호 오빠 만나고 다녔다며. 그래서 깨졌다는데. 난 거절했어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네가 그렇게 예쁘게 웃어주니까. 안 그랬어. 연락도 안 받고 고백도 거절했다고. 그 오빠랑 사귄다는 거 진짜 맞아? 사귈 거였어. 사귈 거였다고. 나만 아니었으면. 야, 임선지랑 진예슬이랑 복도에서 붙었대. 야, 개꿀이야. 그 오빠 뺏은 거 아니잖아. 너가 그 오빠랑 사귄다고 거짓말한 거였잖아. 어이없네. 얘들아, 니네 눈엔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? 나랑 같이 다니는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이상한 시선 받는 거 싫어. 오빠,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. 씨발 진짜! 그래, 내가 그랬다. 그래서 뭐 어쩔 건데? 어?